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아, 민망해. 자, 여러분들,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네. 힘 좀 내라고 제가 좀 이렇게 오버했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오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네, 각오하고 제가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힘을 좀 드리려고요. 눈을 좀 크게 뜨세요. 네, 크게 뜨시고요. 눈에 힘도 좀 주시고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대장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2021년 이 대입 수능을 위한 이 수능 개념 한국사, 이 과연 이 수능 한국사를 어떻게 준비했을지 제가 그 커리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큰별쌤의 한국사 커리큘럼 구성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대망의 수능 개념 한국사와 함께 수능 개념 500제, 요건 여러분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트예요. 예, 교재도 지금 한 권, 한 권, 두 권, 한 권, 한 권이지만 두 권 이렇게 함께 보셔야 됩니다. 여긴 개념이 있고요. 그 개념을 푸는 문제집 바로 수능 개념 500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 권이에요. 요게 세트니까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수능 개념 한국사와 요거 이제 하나로 딱 공부하고 수능 개념 500제 문제 풀고 그 다음 단계 이제 평가원 연계 교재 있잖아요. 한국사는 여러분들 수능 완성 연계 교재가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수능 특강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요거 평가원 연계 교재 공부해야죠. 이것도 안 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거 문제 풀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파이널 압축 특강 줄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겁니다. 뭐 그 이외에도 아주 짤막짤막한 그런 강의들은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뼈대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수능 개념 한국사는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을지, 수능 개념 500제와 요 수능 개념 한국사 수능 개념 500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그 구조 논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총 1 더하기 15 더하기 15는 몇입니까? 35, 그렇죠. 3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었을까? 자, 먼저 첫 강, 1강은요. 역사를 왜 배우는가? 이건 뭐 다른 강의에서 볼 수 없는 선생님만의 정말 늘 해오는 강의죠. 첫 강, 역사는 왜 배우는가? 여러분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만점 받게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점 반드시 받게 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멋진 만점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숫자만의 만점이 아니라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만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강을 꼭 좀 들어주시라 라는 이야기 1강. 그리고 이 19강 19개 강의가 바로 개념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개념 강의예요. 교재는 여러분들 바로 수능 개념 한국사. 예, 수능 개념 한국사, 큰별쌤의 별별 한국사, 수능 개념 한국사 그 교재가 되겠습니다. 요게 19강의로 딱, 야, 개념이 20강도 안 돼. 19강밖에 안 돼. 50분 여러분만 딱 공부하면 끝이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공부한다? 이틀 만에 완강한다. 선생님. 며칠 만에? 이틀 만에. 어떻게 이틀 만에 19강의를 다 했어요? 작년도 게시판 가봐. 가봐. 여러분 선배 다 했어.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만 좀 시간 내주세요. 뭐 하루 더 썼다. 그래 그럼 3일까지. 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수험생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국어, 영어, 수학은 이게 어디가 끝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딱 끝낸다고 이게 딱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한국사 여러분들 19개 이 개념 강의를 일단 완강을 딱 해. 물어볼게. 당신들 인생에서 인터넷 강의 인강 완강해 본 적 있어? 별로 없네. 그죠? 해보자고. 해보자고요. 수험생이라면 내가 진짜 강의를 완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 해보자고요. 한국사 시험 준비도 중요하지만 내가 수험생인지 아닌지를 한번 스스로 테스트 해보라고요. 3일 드릴게요. 3일 만에 완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선배 다 했어. 다 했어. 그리고 좋은 결과 나왔어. 이걸 완강하는 학생은요. 다른 강의도 완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 한국사 19강 완강을 통해서 뿌듯함을 좀 가져보세요. 뿌듯함을.
야, 나 진짜 내 인생에서 정말 처음으로 완강 나 할 수 있나 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한번 꼭 가져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강씩 노노노노노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 무조건 무조건 그냥 3일 만에 완강. 이틀도 좋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한번 해봐. 근데 1.5배속은 아니다. 1.2까지는 내가 봐줄 텐데 1.5는 너무 아닌 것 같아. 1.2 정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과 개념 강의를 제가 알차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딱 개념 강의 오면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이 들어? 문제를 풀고 싶어. 왜냐하면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500제 만들었어요. 아 정말 여러분 이제까지 기출 문제 500제 너무 문제 좋아. 요 교재에서 문제 쭉쭉쭉 풀어보시면 요 개념이 쫙쫙쫙쫙 머릿속에 아주 탁탁탁탁 달라붙는 그런 쾌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5강 두 권의 교재로 35강이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수험생이다 증명할 수 있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